40번. In the study, in 2007, 이렇게. 2007년 그들의 연구에서. Catherine Kindler and her colleagues at Harvard showed that our tendency to identify with an in-group to a large degree begins in infancy and maybe innate. 이렇게. 동사 지금 세 개. 동사 니까 접사는 두 개.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showed that 접속사 이렇게. 그런데 쭉 따라가서 여기 and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여기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때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 덩어리. 이 단어가 사실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innate. 이 innate란 단어가 선천적인 이란 뜻입니다. 선천적인. 오케이. 우리가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향성이냐면 identify with an in-group. in-group. 그러니까 in-group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죠. 오케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뭐 내 집단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성. 이 굉장히 많은 정도로 또 large degree니까 엄청날 정도로 그 내 그룹 어떤 그 내가 속해 있는 그룹 과 동일시하는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begins in infancy. 어렸을 때 시작된다 이거. 아주 어렸을 때 시작되거나 혹은 maybe innate. 이건 아예 타고나는 거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Kendall and her team took a bunch of 5-month-olds whose families only spoke English and showed the babies two videos. 동영상 지금 세 개. 접사는 두 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whose families 이렇게 which 이렇게 an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킨슬러와 그의 팀은요 가족들이 영어만 해 영어만 말하는 가족들이 영어만 이야기하는 5개월짜리 꼬맹이들 꼬맹이도 아니죠. 5개월짜리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걔네들한테 두 편의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In one video 한 비디오에서는 A woman was speaking English. 한 여성이 막 영어를 말해요. 영어를 말해요. 잠깐만 영어를 말해요. Speaking English. Speaking English. Family only spoke English.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In group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In another 또 다른 쪽에서는 A woman was speaking Spanish. 이 여성은 스페인어를 말합니다. Then they were shown a screen with both women side by side, not speaking. 됐죠? 말은 안 해요. 말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여성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근데 생각해봐. 이 5개월밖에 안 됐잖아. 5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 사람 알아요?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럼 얘네가 누가 누군지, 어디에 관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눈동자를 보는 거죠. 그 눈동자가 오래 머무르는 곳, 그것이 익숙한 것, 관심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디를 많이 바라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가볼게. In infant psychology research 이 유아 심리 조사, 심리 연구에서 The standard measure for affinity or interest is attention. 그러니까 사실 얘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탠다드 메저, 표준적인 척도, 그 척도가 바로 관심, 이거란 말이야. 이 관심, attention. 그게 무슨 말이냐? Babies will apparently stare longer at the longer at the things they like more. 여기서 명사, 명사, 동사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애기들은 되게 어리니까 얘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보다 오랫동안 응시를 이렇게 할 겁니다. In Kinsler study. 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실험 결과가 예상되죠. Kinsler의 연구에서 The babies stared at the English speakers longer. 어디를? 영어 말하는 사람. 잠깐만 여기에서 The English speakers longer. 이 English speaker가 뭐라고요?
이게 내 집단이라고요. 오케이? 인그룹이라고, 인그룹.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죠.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 researchers have found that infants are more likely to take a toy offered by someone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as them. 동사 지금 세 개, 접선 두 개 필요하죠? 여기 that. 여기요, wh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또 이걸 알았어요. 이 애기들이 장난감을 받는단 말이야. Take, 장난감 받아. 어떤 장난감이니? Offered by someone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as them. 그들과 똑같은 언어를 말하는. 잠깐만, 여기서의 the same language. Same language가 뭘 말하는 겁니까? 얘가 in 그룹을 말하는 거죠. 그 내 집단. 내 집단의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장난감을 받는단 말이야. 낯선 사람이 주는 건 뭔가 좀 울음부터 터뜨리는데 내 집단의 사람이 주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Psychology, Rutney cite these and other experiments as evidence of our built-in evolutionary preference for our own kind. 동선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루틴이 일상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언급합니다. These, 이런 것들과 다른 실험들을요. 뭐로써? As, 뭐뭐로써? 증거로써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built-in, 잠깐만, 이 built-in. built-in이 뭐야?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 innate. 이렇게. innate. Okay? built-in evolutionary preference for our own. our own kind. 잠깐만, 마지막으로 our own kind.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내 집단. 이렇게.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죠. 인간은 특히 유아는 여기서 유아라고 했으니까 유아는 인간은 내 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 됐습니까? 문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